이런 식의 역사관이나 박물관이 종로에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예, 예, 지나가는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면서 여러분께 추석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상태로 추석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서 이러한 농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이런 생활 속의 실천 함께 해가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 해오셨던 노력을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러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면서 국가도 발전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추석 잘 쇠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추석 흐뭇하게 지내세요. 이제까지 이낙연이었습니다.